공수독자님. 너무 귀엽지? 들리는 소리 또 쳐도 돼요? 앞부분 쳐도 돼요. 3년 만에 꺼낸 슈어 마이크. 정말. 마이크 어떻게 연결해? 오인패가 있어야 되나 이건 또? 5년 만에 꺼낸 오인패입니다. 오인패. 어쨌든 꺼냈으니까 되지 않았나? 얘들 시험 같은데 진짜 대단하다. 걔는 지금 라이브를 이걸로 하거든. 피아노를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피아노? 피아노에서 이걸 가져와서 저 출력해서 이걸 갖다 꽂으면 되지. 아 저기 다 꽂혀 있어 뒤에? 둘 다? 아. 두 개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야 하나. 하나에 대한 모노니까 레프트 라이트를 하나를 하나네 이게. 레프트 라이트.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못 들어오네. 기타 하나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기타 하나, 뭐 피아노 하나. 안 가도 되지? 맛있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피디인가? 질리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맛있게 만드는 건 누구? 쉽게 맛있게 만들 수도 있지만 아주 질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 잘 팔리는 햄버거를 만드는 것. 맞아. 맥도날드가 최고봉이지. 7월 6일인데 복근 날짜는 안 써있네. 블루호텔은 복근 날짜 써있는데.
스타벅스에 왜 로스팅 날짜가 없는지 기사가 있어. 진짜? 보통 로스팅한 날짜로부터 5일부터 10일 내에 갈아 마시는 게 가장 맛있는 커피래. 근데 이 커피가 전부 다 스타벅스 본사에 있는 시애틀에서 로스팅해가지고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 배로 한 달 정도 걸리고 통관하기 때문에 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선도랑 상당히 거리가 멀다. 그럼 일본에 일본 커피는 되게 맛있겠네. 스타벅스 그 일본 아, 로스터리가 있잖아. 그러네. 도쿄 로스터는 거기서 오기 제일 맛있겠네. 맞네. 근데 이 본사에서 다 하니까는 맛의 균일도가 있는 장점이 있대 대신. 개나리랑 얘랑 그치? 되게 이쁘다 이 소리. 그치? 새는 보이지 않지만 아 저기 있다. 아 되게 조그만 새네. 이렇게 영롱한 새 소리도 처음 들어보네. 아 오 그렇구나. 돼지 끝 같다.